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말로 이번에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모범적으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공직자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LH 사태는 이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등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재정법으로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또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또 수차례의 법안 소위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의미 있는 고견을 주시고 성심을 다하여 심도 깊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야의 합의로 국민들의 관심 속에 이렇게 소중한 상임위 통과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쓰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이 담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